출발했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이트가 강인한 느낌을 1트랙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블랙팀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아까 화면에 잠깐 잡혔을 때도 선수들 표정이 좀 어두웠었거든요. 그렇다면 조다운 선수 항상 분위기 메이커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패배하고 있을 때 으쌰으쌰하고 아이템전 말 많이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계속 말하고 내 아이템 뭐 있고 어떤 상황이야 라고 서로서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제가 봤을 때 4대0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키스나이트는 지금 번개가 일단 하나 나왔거든요. 잡을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미기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블랙이 1, 2, 3. 하지만 방금 전 아이템 사용 상당히 좋았었던 화이트. 그러니까 지금 뭐 키스 앤 블랙이 1, 2, 3, 4로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줄 수 있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거리 차이여서 이건 현재까지는 뭐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지금 부스터 있는 선수들은 빨리 사용을 해서 그냥 앞으로 훅 치고 나가서 어그로 관리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미기 선수가 어차피 번개를 끝까지 들고 갈 생각인 거거든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다운이 약간 앞섰을 뿐 그 뒤로 유창과 문민기, 황선민이 따르고 있습니다. 유창이었기 네. 때문에 달력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천사를 갖고 있는 손혜원 선수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키스앤 블랙 선수들이 천사를 좀 갖고 있거든요. 충분히 몇 번 방어해 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 들고 가고 미리 잠번 타이밍에 예상하면서 써주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번엔 굉장히 좋죠. 유창 선수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네. 2, 3, 4위가 이제 블랙 바로 뒤거든요. 오, 이거 아이요. 자석 하나만 제대로 뜨면 자석 한 방에 완전히 역전 나올 수 있는 그림으로 가겠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부스터 조다운 선수 그렇죠. 얼폭 조다운 선수의 얼폭에 당했고 이러면서 조다운 선수 지나가는데 유창현 선수가 환불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번개예요. 아, 근데 천사가 없어서 조다운도 없어. 조다운도 마지막에 잡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나요? 쓰고 가긴 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잡혔죠. 공격할 게 없습니다. 공격할 게 없어요. 유창현 이 돌핀 했는데 들어왔어요. 조다운 야, 마지막에 그거 한 방이 들어왔습니까?